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정부시 의회 의장 최경자입니다. 먼저 이번 제7대 의정부시 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우리시 최초의 여성 3선 시의원으로서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2년 임기 동안 아름답고 안전한 우리 마을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집행기관과는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13명 의원들은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인도 제7대 의정부 시의회 의장으로서 4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우리 이웃 곳곳을 살피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